진짜 좋다. 이렇게 하면 또 열정 아니겠습니까? 자, 캣이 이겼습니다. 바로 다양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네 번째 특징은요, 충분한 작동 시간입니다. 이 모든 새 제품은 파워 소스라는 동력 장치가 있어야만 발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12V의 2A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만으로 전원을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어야만 이렇게 발열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제품을 파워 소스에 간단하게 연결시킨 후에 여기 히팅 기어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지퍼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파워 소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 USB 단자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도 있습니다. 이 장치를 여기에다 연결을 시킨 후에 제품을 켜주게 됩니다. 켜주게 되면 발열을 시킬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다 완료가 된 거고요. 여기 보시면 이 2A 기준으로 로우 모드를 했을 때는 1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하이 모드에서는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것은 뭐 일괄적인 평균 값이 아니라 뭐 배터리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사용자의 뭐 습관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 2A 기준으로 이렇게 뒷부분에 쏙 들어가니까 뭐 일상생활에 뭐 입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용시간 또한 11시간 그리고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은요, 바로 편리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. 제품이 가벼워요. 이렇게 뭐 경량 패딩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의 가벼움이 장점이고요.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제가 한번 어떻게 입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여름철에 흔히 입는 얇은 면티를 하나 입고 있습니다. 초겨울 날씨에는 이런 면티에다가 자켓만 딱 입어도 추위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. 아주 얇아요, 이게. 네일로도 입을 수 있고 외투로도 입을 수도 있고. 근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12월이나 1월 정도가 되시면 이런 흔히 보시는 패딩을 하나 더 껴 입으셔도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뭐 부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활동하기도 매우 좋고, 보시면 많이 부해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. 또 더우시면 이 패딩을 또 벗으셔도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후드 부분이 일반 후드보다는 많이 넓습니다. 현장에서 이 안전모와 함께 쓰실 때 아주 용이하다고 하는데요. 제가 한번 안전모를 쓰고 후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에서 쓴 안전모 사이즈와 동일합니다.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아주 가볍게 들어가죠. 일단 사이즈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. 미러키는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입기에는 다소 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지금 이 후드를 미디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. 미디움 사이즈. 하지만 저는 한국 사이즈로는요, 105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. 저의 체중은요, 82kg고요. 그리고 키는 177입니다. 근데 저는 미디움을 입어도 충분히, 네, 지금 미디움인데 뭐 작아 보이나요? 혹시? 뭐 소매가 짧거나 뭐 어깨선이 작거나 이러진 않죠. 지금 자켓과 후드는 한국에서는 스몰과 미디움만 나오지만 스몰, 미디움, 라지가 나오는 이 조끼를 입고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. 스몰 사이즈인데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열어놓고 입으셔야 될 것 같고요. 핏감도 아주 부담스럽죠, 여기가. 어느 정도 자기가 체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미디움 아니면 라지 사이즈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미디움 사이즈고요. 배가 나오신 분들은 입으시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. 자기가 좀 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는 무조건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기장도 엉덩이를 덮지 않고 엉덩이 선 위까지 올라옵니다. 이렇게 라지 사이즈인데요, 품이 아주 넉넉하고 기장도 딱 엉덩이까지, 딱 엉덩이가 덮이는 정도의 기장이 라지 사이즈입니다. 네, 그리고 자켓과 후드는 한국에서는 스몰과 미디움만 출시를 하고요. 그리고 조끼는 스몰, 미디움, 라지가 다 출시가 됩니다.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제 사이즈는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실 때는 정확한 사이즈표를 참조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이 옷은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뭐 드라이를 맡겨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이 히팅 기어는요, 세탁기를 돌려도 무방합니다. 그리고 만약 건조기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강 모드로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, 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M12 히팅 기어에 대해서 밀대리와 함께 낱낱이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가슴이 따스운 남자 밀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